시계에 녹음 기능이 있더라고요. 복원은 잘 됐습니다. 언니, 수현 언니 내 말 들려. 언니가 이거 꼭 들어야 되는. 언니 딸 살아있어. 언니 친딸 살아있다고. 석경이가 언니 친딸이야. 석경이가 설아상둥이라고. 석경이가 석경이가 내 딸이라고. 너 석경이랑 언제 연락했어? 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 받았는데. 왜요? 이태리 학교 이름 물어봤어? 어느 지역이래? 너한테 무슨 다른 말은 없었어? 연락되는 친구는 너한테 무슨 말이든 다 하잖아. 차분하게 얘기해보세요. 석경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미국에서 쌍둥이를 가졌었어. 충격을 받고 조산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가 죽었다고 들었어. 근데 살아있다뇨? 설아 쌍둥이 동생이 석경이래. 네? 그럼 석경이하고 민설아랑 쌍둥이라고요? 저랑 석경이가 친남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설아는 태어나자마자 혜인이랑 바꿔치기해서 평생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석경이는 사산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식으로 키운 거야. 네 아빠 짓이야. 네 아빠가 다 꾸민 거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날 괴롭히고 싶었겠지. 석경이한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흘려서 석경이랑 내 사이를 갈라놓을 작정이었어. 이제 석경이가 내 친딸이라는 걸 이용해서 날 협박하러 들 거야. 그럼 석경이는 왜 유학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 유학 간 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 잘 도착했다고 사진까지 보냈어요. 공항에서 찍은 것도 있고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합성이야. 조작된 거야. 여기 봐. 석경이 그림자가 없잖아. 그럼 석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야? 여기 이태리 아니야? 얘 뭐래니? 이태리? 이태리.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여기 책임자 데려와. 어디서 그지 같은 것들이 나의 납치라도 한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이게 혓바닥이 반토막이 났나?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 손대기 말봐! 더 죽여버릴 거야!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지 마! 출국한 기록이 없다고요? 확실해요? 알겠어요. 다시 연락하죠. 출국 기록이 없대요? 그럼 지금 석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석경을 다른 데로 빼돌린 것 같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어. 안 돼요. 성급하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석경이가 위험해져요. 석경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주단태는 무슨 짓이든 하고 말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만에 하나 설아처럼. 제가 반드시 석경이 찾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 지금 절 믿고 있어요. 내일 바로 출근해서 석경이 행방 찾을게요.
좁이서 뒤를 캐면 뭔가 나올 거예요. 무섭구나. 엄마 무서워. 석경이 제 동생이에요. 내 동생은 내가 지켜요. 포기해. 밖에서 안 열어주면 못 나가. 뭐? 너처럼 도망치려는 년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야. 나가야 돼. 나갈 거야. 우리 엄마가 금방 나 찾아낼 거야. 우리 오빠가 니들 가만히 둘 것 같아? 니들 다 죽었어. 무슨 개소리야. 여긴 고아들만 모인 곳이야.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은 고아들. 너도 마찬가지고. 고아? 내가 왜? 아무도 우릴 찾지 않고 찾을 수도 없어.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거든. 문 열어! 문 열어! 이 개가 진짜! 공항으로 나와줄 수 있어? 오빠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앞으로 한참 못 볼 거잖아. 네 마음대로 살 거면서 내가 왜 필요해? 앞으로 죽든 살든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동생 없는 셈 치면 그만이야. 끊어.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바보같이. 좀만 기다려. 오빠가 너 꼭 찾아낼 거야. 약속 지키러 왔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 배우려고요. 우리 아드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을까 궁금한데? 착하게 사는 게 지겨워서요. 이젠 주도한테 아들답게 살아보려고요. 악마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악마가 돼야죠. 펜트하우스도 엄마 회사도 다 제 거라면서요. 본격적으로 경영 배워보고 싶어요. 아버지. 제 건 제가 지켜야죠. 역시 내 아들다워. 이제 내가 가진 건 모두 네 거야. 넌 내 자랑스러운 핏줄이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위로 올라갈 생각만 해. 그래야죠. 근데 석경이는 왜 갑자기 유학 보내신 거죠? 그거야 석경이가 원해서지. 알잖아. 난 석경이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 거. 우리 아들 오랜만에 한번 알아볼까? 석경아, 무슨 일 있어? 계속 연락이 안 되네. 통화 가능할 때 전화해. 수업이 좀 많아서 다음에 통화해.
아버지가 계열사 사장단의 인사들이 뭐라네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저... 아,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그 아버지 방에 좀 다녀와요. 비서한테 가져오라고 하죠. 직접 다녀와요. 나는 조비서한테 시켰습니다. 혹시 내가 시킨 게 못마땅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전부 다 삭제되어 있어요. 조비서가 이미 손을 쓴 것 같아요. 짐작했던 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카피해도. 그럴게요. 나중에 통화해.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내 딸 꼭 찾아야 돼요. 최대한 빨리요. 돈을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어디 한 곳 다치지 않게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주변에 사람 좀 붙여주세요. 누굴 만나고 무슨 짓을 하는지 24시간 감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실패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거 말씀하셨던 약 알아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청아의료원에서 개발하던 약인데 최근 부작용 때문에 임상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무슨 약인데요? 심한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들의 기억을 삭제해주는 약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부작용은 뭐죠? 조기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치매요? 잠시만요. 네. 네? 임시이사라뇨? 매출하세요? 천수부지 가시는 거면 저도 갈게요. 다음에. 오늘은 다른 볼일이야. 가지. 지금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이딴 걸 어떻게 먹어? 내가 돼지 새끼야? 아직 덜 맞았냐? 꿀값 떨지 말고 줄 때 닥치고 먹어. 니나 처먹어? 이게 미쳤나? 멍청한 새끼들! 앉아요!
석경. 아빠. 석근아, 어느 쪽이야? 이쪽 길 끝은 기도원밖에 없어요. 막다른 길이라 이쪽으로 가는 게 틀림없어요. 가요, 엄마. 넌 여기서 기다려. 엄마 먼저 갈게. 혼자서는 위험해요. 혼자 아니야. 너 지금 주대한테 눈에 띄면 위험해. 회사 들어간 일까지 의심받을 거야. 여기서 기다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엄마 배신하고 집까지 나와서 아빠 도왔잖아요. 근데 왜 날 여기 가둔 건데요? 당장 나가게 해줘요. 아빠가 시킨 것도 아니냐고! 아, 시끄러워 죽겠네. 입 좀 닥쳐. 빨리 말해요. 이태리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 네가 여기 있는 이유. 주석경, 넌 가짜거든. 넌 더러운 개자식의 핏줄이야. 내가 펜트하우스랑 천수지구 명의를 석훈이한테만 줬을 때 알아챘어야지. 넌 내 딸이 아니란 소리잖아.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말해요. 석훈 오빠 불러줘요. 오빠가 알면 아빠 가만 안 둘걸요? 그 미천한 주둥이로 내 아들 이름 들먹이지 마. 너랑 석훈이는 핏줄부터가 달라. 넌 더럽고 천박한 죽은 민설아랑 같은 핏줄이야. 민설아 쌍둥이 동생. 민설아? 쌍둥이? 내가? 하찮은 핏줄을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펜트하우스에서 최고로 살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아빠? 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잖아. 심수련 뒤통수 치고 내 손 잡은 건 너잖아. 지 엄마인 줄도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 자식이면 아빠가 날 키웠을 리 없잖아. 민설아 동생을 왜 아빠가 데려다 키워? 네 덕분에 네 엄마가 충분히 괴로워했거든. 이제 네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네가 그렇게 돌대가리 꼴통인 줄 알았으면 민설아한테 꼴꼴 그랬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밥값은 해줘야지. 네 엄마한테 눈물로 호소해. 살려달라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달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보세요. 도회건설 시공권 당장 포기시켜. 그럼 모든 게 아름다워져.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네 딸이 살 수 있거든. 주석경 사실 이태리 안 갔어. 내가 꽁꽁 숨겨놨는데. 평생 못 봐도 상관없나? 네 친딸? 석경이 어딨어? 석경이 몸에 생채기라도 내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아, 참 흥분하지 좀 말고. 네 딸년이랑 대화 좀 해. 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석경아. 석경이니? 거기 어디야?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어서 말해. 네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며. 천수지구 시공권 당장 넘기라고 해. 딸의 간곡한 부탁이라. 석경아,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어? 아빠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주지 마. 나 때문에. 아이씨, 이런 미친. 석경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석경이 저거 내일 안에 다른 데로 치워버려. 내가 처벌을 하고 씨. 네, 의장. 내가 진짜 엄마 딸이었다고 인사라가 되었니?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엄마의 말로 솔직해져봐. 로나 엄마 죽은 거 속으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아줌마가 엄마 딸 죽어서 천벌받았잖아. 제발 착한 척 그만하고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네 아빠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상관 안 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언제는 뭐 날 딸 취급이나 했나? 돈 받은 만큼 열심히 가르쳤고 되레 성실하지 않은 건 석경이었어요. 도둑으로 몰아 모욕 준 것도 따님이었고요. 닥쳐! 석경아, 청와영 수석은? 제 실력으로 떳떳하게 합격한 것도 죄가 되나요? 그동안 일부러 우리 집 드나들면서 정보라도 빼간 거 아니야? 너한테 빼내갈 정보 같은 게 있을까? 석경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인생 똑바로 살라는 내 경고야. 왜? 억울해? 그럼 멍청이 불 붙었나 본데? 야, 얼른 가자. 자꾸 말하면 어떡해. 하지마! 못 내려!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막아! 석경이 어딨어? 여긴 어떻게 알고? 큰일이 가르쳐줬나? 석경이 어쨌냐고!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딸? 석경이가 네 친딸인 거 알고 온 거야? 내 핏줄이든 아니든 처음부터 석경이 내 자식이었어. 그래, 네 딸년 지금껏 고이고이 잘 키워줬으면 그 보답으로 시공권 빨리 넘겨. 이딴 짓 하려고 석경이 데려와 키운 거니? 두 번 다시 그 손으로 석경이 못 건드리게 해줄게. 엄마, 나 이제 찾지 마. 저
적어도 아빠한테 안 잡힐 테니까. 큰일 났어. 석경이가 사라졌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쪽으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손으로 꼭 바로잡을 거야. 아, 잡아! 주석경, 잡히면 죽여버리겠어.